후쿠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SF 뭐 그런 영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끔찍하죠. 우리가 뭐 흔히 위력이 엄청나다 이럴 때 핵폭탄급 위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실감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종말의 풍경이 거의 저렇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아, 그야말로 막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증발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가면 네. 8시 15분에 멈춰있는 시계. 폭탄이 터지면서 네. 시간이 멈춰졌다. 지옥에서 멈춘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원폭이 투하돼서 종전이 됐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광복을 맞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오늘 참 좀 특별히 히로시마와 원자폭탄 이 사건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먼저 한일관계 전문가 오일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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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 투하는 그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을 상징하는 신호탄이었죠. 동시에 네. 일본의 패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왜 원폭을 꼭 맞아야 됐을까? 미국은 왜 꼭 원폭을 떨어뜨려야 됐을까? 또 원폭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희생자 중에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의 타이틀곡은 네. 패티 기인의 빛과 그림자. 정말 죄송한데 빛과 그림자? 그게 있어요.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리고 그림자. 네. 전쟁의 정원과 동시에 또 다시 새로운 네. 또 비극이 또 생겼다. 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 인류에 있어서는 그 핵무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네, 예, 무시무시한 그날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 철학하는 과학자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의 우리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오늘 저희가 교수님한테 기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뭐 저만 그런가요? 네. 부족하죠. 궁금한 점, 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좀 기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원자폭탄이라는 게 그럼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죠. 일단 그 무기로만 보더라도 인간의 역사를 이제 네. 크게 보면 여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일단 석기 시대가 있었고 네. 석기 시대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네. 찔러 죽이는 거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찔러 죽이거나 쳐 죽이거나 그다음에 철기 시대 철기 시대도 찔리거나 쳐 죽이거나 똑같은데 사실 지금도 철기 시대예요. 지금도요? 아, 지금도 사람을 이제 총을 쏴서 총알이라는 철이 사람 네. 몸을 뚫고 지나가거나 이제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철기 시대예요. 이제 원자 폭탄 또는 핵폭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폭탄이죠. 지구상의 태양을 갖다 놓은 것과 같은 엄청난 폭발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엄청난 압력으로 폭발시켜 죽이는 하나의 도시를 하나의 폭탄으로 없앨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런 무기입니다. 핵을 탑재하지 않아도